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네요. 40년 된 콜라 마셔도 되나 등산객이 주워 마시고 남긴 소감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산에서 1980년대 생산된 캔두 개를 발견했고 맛은 보통 콜라 같았고 탄산이 좀 약했다. 일본에서 한 등산객이 산에서 제조된 지 40년 이상 된 콜라 캔을 주워 마신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일본 매체 한 포슨 지난 25일 후지산에 이은 일본에서 두 번째 높은 야마나시현 기타 다케산을 올랐다는 도리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누리꾼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최근 선배와 기타 다케산을 등산하던 중 코카콜라 캔두 개를 발견했다. 이 콜라는 1980년대 무렵 생산된 제품이었다. 캔에는 다 마신 캔은 쓰레기통에 넣고 차창 밖으로 내놓지 말라는 등 시대 배경을 알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리짱은 선배와 콜라를 한 개씩 챙긴 뒤 콜라를 개봉하지 않은 선배와 달리 캔을 열어 내용물을 마셨다. 그런 맛은 보통 콜라 같았다며 탄산은 지금의 콜라보다 살짝 약하고 좀더 부드러운 맛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래된 콜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잔에 담겨 제공되면 눈치채지 못할 것 같다며 유통기한이 40년 이상 지난 콜라를 마셨음에도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리짱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진과 사연을 올렸고 이는 일본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됐다. 그는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 몰랐다면서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콜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콜라를 안 마셔요. 한편 전문가들은 캔에 든 것이라도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년 부산에서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네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캔 음료가 나왔고 이를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들 판매한 자판기 업주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몇년 전에 해외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집에서 떨어진 곳에 방공호 벙커를 만들어서 구급대 음식을 생필품을 저장하는 외국인 부부를 TV에서 보도해 보았어요. 이들은 모두 캔 음료와 캔에 든 식료품을 벙커에 저장했는데 그 당시 설명은 캔 음식은 오픈하기 전까지는 신선도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은 더 발전하여서 캔의 밀폐가 내용물로 변질이 더 안전해졌을지도 의문입니다. 뭐캔 음료는 거의 오픈만 안 하면 그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보관되는 것 같아요. 참, 뭐 이제 전시가 여러 가지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방공호를 파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이 늘어나고 이제 지하로 자꾸 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이 나면 당장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캔 음료들을 이제 많이 비축하게 되는데 실은 평소에는 캔 음료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캔 음료기 항암 발암 물질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시에는 굶주려 죽는 것보다 캔 음료를 좀 먹는 게 낫겠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몇년그참 코멘트를 했고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고 40년 된 콜라 마셔도 되나 등산객이 주워 마시고 남긴 소그 남긴 그 소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